그럼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뭐 더 이상 이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설용수 국민강사 이사장님을 모시고 최근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한반도 통일 방안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연초에 여러분하고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다음에 다 통일을 관심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 마음속에 통일이 다짐이 돼 있지만 우리 그 2세 또 3세로 내려가면 통일이 부담스러운 하나의 그 자기들의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시대적으로 어떻게 그 통일 주제를 바꿔주느냐 이런 데 좀 관심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 최근에 일어나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돌변하느냐 뭐 하루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남북관계가 잘 진전되다가 뭐 며칠 전에 또 수소폭탄 실험해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 상식으로는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북쪽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은 같이 하는데 지금 우리 장두재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뭐 50분간 딱 강연한다고 하니까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네요. 원래 한 70분은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시킨 대로 해야지 또 안 하면은 큰일 나니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뭐 잠깐 보시라는 거고 이렇게 큰 주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 세계 평화의 길이다. 인류가 염원하는 게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통일이란 말은 우리 한반도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한국에만. 그게 세계는 다 통일됐잖아요. 분단국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란 말은 우리한테만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염원하는 것은 평화예요. 그런데 왜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의 길이냐 이 부분에서 아주 한 부분 그러니까 요 몇십 시간 해야겠죠.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과의 관련이 어떻게 된 거냐 이 궁금한 것을 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진행 방법입니다. 요건 뭐 우리가 남북통일국민연합에서 12일 날부터 전국의 강사의원 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예, 14일 날은 천복궁교회에서 또 이 수도권 사람들 한 200명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고 예, 요게 이제 지금 당장 북한에서 말하는 그 소위 수소폭탄 실험이란 게 있었잖아요. 1차, 2차 핵실험 4차죠. 2월 16일 날, 1월 6일 날이죠. 왜 했느냐? 이건 첫째가 대미 주도권 장악. 예, 대단히 그 민감한 얘기입니다. 작년 8월 25일 날 남북 간에는 아주 엄청난 합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DMZ에서 목감질의 폭발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병사 두 사람이 한 분은 발목이 둘 다 잘리고 한 분은 하나 잘려서 큰 사건이 났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는 이번만은 어떤 경우든 북한에게 소위 그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다. 양보하지 않고. 근데 저쪽이 제일 우리한테 무서우는 것이 뭘까? 북한에게 핵이 있다면 우리한테 있는 것은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커입니다. 방송. 북쪽에다 보내는 방송을 북한 사람 제일 무서운다. 그래서 이걸 재개했다. 옛날에 하던 것을. 그랬더니 즉각 저쪽에서 협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소위 그 정치국장으로 있는 황병사하고 그리고 통일전선부의 최고 책임자인 김양건이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측의 파트너로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하고 그래서 네 사람의 회담이 이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3일간 계속됩니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가지고. 3일 동안에 회의를 몇 차례 했느냐? 24차례 했어요. 그 24차례 중에서 총 회의 시간은 31시간을 했고
열 번은 사자회담을 했고 네 사람이 같이 앉아서 했고 열네 번은 황병서하고 우리 김광진 실장하고 단독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뜬 눈으로 3일간을 회담을 지켜보면서 지시를 했고 김정은이도 회담을 3일간 지시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이가 개성까지 왔답니다. 와서 황병서고 2시간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우리 대통령 회담을 두 번 보이콧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 회담을 결렬시켜라고. 그러니까 북측이 얼마나 스피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심지어 김관진 실장 앞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황병서가 이 녹화도 되고 전부 다 CCTV에 찍히니까 바짝 붙어가지고 목에다 두 번 손을 대더랍니다. 내 목이 나간다. 그러니까 제발 스피커 좀 꺼둬라. 그러니까 사과해라. 그래서 결국은 31시간 만에 나온 답이 북측은 DMZ에서 발생한 목감 지뢰란 말 안 썼지만 지뢰 폭발로 상처를 입은 장병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으로 그 다음날 오전 12시에 전 전선에서 스피커를 중지하겠다, 방송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황병서가 평양에 가자마자 평양 방송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위대한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찬 인민의 힘을 밀어주었기 때문에 남조선이 드디어 무릎을 꿇고 스피커를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대로 김정은이는 황병서에게 인민영웅 훈장을 하나 달아줘요. 드디어 당신은 인민영웅 칭호의 반열에 올랐다. 아주 위대한 일을 해놓고 왔다 그런 얘기죠. 스피커 중단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김양건이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걸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김관진하고 황병사의 단독회담에 대한 흐름을 인지했을 거 아니에요. 김양건이가 저 사람을 살려놔서는 언젠가는 발목을 잡힌다. 그래서 김양건이는 원튼 원치 않든 자동차 사고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어떤 문제아를 제거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어르신 과로하신데 영양제 한 방 맞고 오십시오 해서 병원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영양제가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통사고입니다. 누구도 거기 의의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언론이 떠들어야 된다든지 뭐 수사기관이 달라 수사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8월 25일에 합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 합의는 1945년 해방되고 50년 한국전쟁 나서 53년 휴전 나고 지금까지 남북 간에는 약 76만 건의 휴전 위반 협의가 있었어요. 북쪽으로부터 위반을 했다 그런 얘기죠. 북쪽이 우리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거기에 준하게끔 있습니다. 서로 휴전 위반을 했다고. 근데 어떤 형태의 사건이든 간에 한 번도 공식적 사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또는 뭐 인사교체를 통해서 연평도 사건, 뭐 심지어 청와대 기습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이번 처음으로 북측은 아주 사건의 주체를 밝혀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합의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김정은 사이의 파워게임에서 우리가 최초로 승리한 합의가 8.15 합의입니다. 8.15 합의. 그러면 이 3일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한도 전시상태에 돌입을 했고 우리도 전시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 얘기죠. 자, 전쟁을 하려면 모든 장비가 출동을 합니다. 움직인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드디어 미국의 정보망은 처음으로 북한의
작전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제 실전까지 상황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내용을 포착해 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로서는 엄청난 소득입니다. 북한의 전진 기지를 전부 확인했고 잠수함이 어디 기지에서 어디로 발동하고 장사포는 어느 지점에 있고 전투기는 어느 지하에 들어있고 탱크는 어디서 나오고 이걸 전부 다 알아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대북 작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은 5029라는 작전에 의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단 수도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가 지하에 들어있으니까 지하의 것을 폭격한다는 것은 아무리 폭격을 해도 약 30% 정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병력이 장비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택 지점쯤 내려갔다가 거기서 북한의 무기가 전부 노출돼가지고 이제 전선 이동이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전진기지가 이동을 하니까 병참기지가. 그러면 여기서 반격을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경멸한다. 이렇게 작전이 되어 있는 명령체계가 5029 작전명령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곧 미국의 작전명령을 예의 주시하여 또 다른 작전을 만듭니다. 어떤 작전을 만드냐. 미군과 한국군이 수도를 비워주고 물러나면 서울을 최소한도 한 40일 내지 60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야. 계속 저항을 하면 점령해놓고. 어차피 죽는 사람 서울 사람밖에 안 죽으니까 자기들 군대하고 북한 인민이 따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재원, 돈이 될 만한 거, 달러부터 시작해서 보물, 뭐 쌀, 식량, 의복 이런 걸 전부 다 북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수도권에 있는 것을. 그러면 북한 경제가 약 2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자기들의 경제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에 수도에 있는 것만 전부 가져가도. 그리고 결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중재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또다시 휴전을 하면 전선은 원상태로 가서 DMZ로 가더라도 손해날 건 없다. 이게 북한의 또 다른 작전이었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했습니까 그동안에. 서울을 내줘야 돼. 한마디로 여러분들 얼굴 못 볼 뻔봤어. 응? 그때 살아남을 사람 몇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드디어 북한의 병참기지를 전부 확인했다 미국이. 자신이어도 자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5015 2015에서 1호를 따다가 29를 1호로 바꿔가지고 작전명령을 바꿉니다. 어떻게? 현지에서 격파해버린다. 한치도 안 물러난다 그런 얘기. 이제 거점을 다 알았다 이게 기지를. 이게 폭격을 어떻게 하면 땅속에 있는 걸 다 폭격할 수 있고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섬뜩하죠. 아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 완전 실패했구나. 거기다 이제 작전명령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존엄 참수 작전이야. 존엄 참수 작전. 북한의 김일성 백두혈통 가문은 존엄이 붙습니다. 존엄은 자. 우리 이쪽으로 말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어버이잖아요. 참부모 대신 거짓부모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보면 원리가 확실하고 우리 참부모님이 진짜 참부모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아 가짜가 있으니까 참기름이 나오지. 제대로 가짜가 없으면 참자를 붙여놨거든 그다. 그냥 기름 그러면 되지. 자 마찬가지로 존엄 참수 전략이란 뭐냐. 제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무서운 무기는 핵이죠. 핵은 우리한테는 없죠. 그러니까 이걸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래. 그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책임자는 김정은입니다. 그럼 핵은 이미 써버리면 수습이 안 돼요. 한반도뿐이 아니야. 중국의 일부 지역, 일본 지역, 이 주변 국가가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소위 핵 지점에서 약 1200km 지점까지 장기적 피해는 약 7억 정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북한 핵이 폭발하면 지금 5개든 6개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여기에 착안한 것이 존엄 참수 전략입니다. 핵을 명령할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런 얘기야. 제일 빠르잖아요. 여러분 상식으로도. 핵 터진 뒤에 수습할 수 없으니까 핵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을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야. 이게 존엄 참수 전략이야. 한번 머리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존엄 참수 전략. 따라서 해보세요. 존엄 참수 전략. 잠이 오겠어 저놈이? 잠이 안 오는 거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입에 입을 물고 돌아다니니까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일 얕보기 시작한다. 저것도 한눈에 간다. 그러니까 군 사기가 떨어지죠. 이 8.15 합의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남북관계에서 처음으로 남쪽이 주도권을 가진과 동시에 북한의 권력의 붕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에 지지 세력이 없고 저 사람의 위치가 불안해지면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은 누군가 저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 돌아가십니까? 김재기가 벌써 그걸 알았잖아요. 미국이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걸. 박정희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불신했죠? 그 다음에 부마 사건이라고 부산에서부터 박정권에 대해서 불신이 나와서 학생 데모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걸 정확하니 김정희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난 9월 3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기념일에 갔었죠. 3시간 열병식을 참여합니다. 바로 시진핑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김정은이죠. 동맹관계로 봐서는. 과거에 모태똥 때는 김일성이 거기 앉았었잖아요. 근데 바로 푸틴하고 소련 지도자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앉아서 가장 혈맹 동맹이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세상 많이 변했죠. 그런데 열병이 3시간 진행됐죠. 중간에 1시간 20분 하고 1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휴식 자리에 들어가니까 시진핑이 친서로 뒤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이심전심. 무신분립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당신 마음이나 내 마음이 같은데 이미 북한 권력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끝났을까요?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권력은 무너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인민이 권력으로부터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통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흥분해가지고 수행 기자단 들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서울 공항에 도착 시간이 됐는데도 하던 말을 마주하기 때문에 비행기 안착을 20분 미룹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시진핑의 마음을 내가 읽었다. 통일 준비가 시급하다. 북한 권력이 붕괴 직전에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요. 비행기를 20분간 착륙을 지연시키면서 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한반도 통일의 주도적 문제 이런 얘기를 다루고 그다음 미국 오바마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죠. 통일 이후 한반도 또 위급한 상황에서 통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깊은 측면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시대가 오늘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 잘합니다. 김정은이도.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항상 북을 대하는 마음은 서울 마음으로 북한을 봐서는 안 보입니다. 평양은 평양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자기 주관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야. 서울 마음으로 평양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평양 마음이 따로 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네. 뭔 말인지. 무슨 얘기냐면 과거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북한에서는 누가 당선되기를 바랬겠냐 그런 얘기야. 문재인이가 당선되기를 바랬겠죠. 일반적으로. 왜? 그 양반이 당선되면 식량 30만 톤 갈 거, 50만 톤 갈 거고 비료 30만 톤 가니까. 뭐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서울 생각으로는 문재인이 대후보가 당선돼야만 북측에 유리하다 그런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당선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안정을 추구해 줘야 됩니다. 남쪽에 위협을 가하지 말고. 그래야 시국이 안정돼야만 사람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 저런 분을 뽑아도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이 긴장이 되잖아요. 선거 직전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안보벨트가 작용하는 거예요. 강원도, 충청도 지역이 여당으로 넘어갑니다. 야당 도시들인데 충청북도까지. 그리고 그때 선거 투표율을 보니까 5시부터 6시 사이에 50대, 60대 이상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18.2%가 선거장으로 갑니다. 투표장으로. 왜 그런가?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나라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보수성을 가진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민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는 젊은이들이 낚시갈 걸 포기해버리고 투표장으로 몰려갔었죠.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럼 박수를 한번 쳐보시죠. 세상에. 이건 답답한. 박수도 아주 잘 쳐야 됩니다. 북한의 장성택이 2013년 처형당할 때 65가지 제목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제목이 건성박수입니다. 박수를 드문드문 쳤다. 이게 뭔 산보고. 그러니까 열렬박수를 쳐야 돼요. 눈 위에다 치는 거 한번 쳐보세요. 열렬박수. 한번 쳐보세요. 열렬박수. 몇 분을 제하고는 북한에가 살아도 괜찮겠습니다. 열렬박수 잘 치니까. 그 다음에 현영철이라고 인민무력부장이 작년에 처형당했잖아요. 초범에. 그 사람은 43가지 죄목인데 첫 번째 죄목이 김정은 위원장 연설 때 졸았다고 해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 연설장에 갈 때는 반드시 호주머니에다 성냥개비를 갖고 간다는 거야. 이걸 받쳐놓고 들으려고. 꾸벅하면 응? 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짝 정신차려야 돼요. 사전에 연습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평양 생각과 서울 생각이 다릅니다. 왜 평양은 남쪽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시험을 발사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체제 안정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체제 안정. 그러니까 남쪽에 누가 되고 안 되고 같은 값이면 문재인 대표가 되기를 바랐겠죠. 그러면 우선은 내부 안에 체제 결속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군부를 동원하고 모든 자기들의 무기체계를 보여줌으로써 인민을 동원합니다. 지금도 수소폭탄이 왜 계속 결성되고 있잖아요. 걸기되고 있잖아요. 위대한 뭐 장군님에 의해서 수소폭탄이 드디어 세계 뭐 열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로 생산했다면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 체제 결속이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다. 이거 잘 알아요. 남북관계가 8.15 합의 무시되고 확성기 틀어줄 거다. 그것까지 알아요. 그 정도 모르고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겠어요? 그런데도 체제를 우선 사기가 떨어진 군부를 어떻게 다시 사기를 올려서 충성의 강도를 높이느냐. 여기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평양 생각과 서울 생각이 다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왜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놀랄까 저런 폭탄 실험을 해도. 첫째는 면역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하도 많이 하니까. 여저 늑대가 계속 왔다고 하면 그냥 거짓말이 되듯이. 두 번째는 북한을 우리 한국인들은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아냐. 남의 동네 갔다 똥개 짖는 것 봤죠. 왕왕거리고 달라들라고. 그 똥개불 한번 물어보시 왜 짖냐고. 똥개는 저 사람을 물으려고 짖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오지만 말아 달라들지만 말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길질만 안 하고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을 걸 괜히 지레 겁먹어가지고 발길질에다 얻어 물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만 않으면 냅두면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지금 체제 결속이 우선순위니까
외부 공격은 저도 계산합니다. 제가 어설픈 짓거리 했다가 참수 전략이 들어가 버려. B-52 전폭기라든지 B-2기라든지 F-22 전투기가 한번 떴다 하면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레이더에 포착도 안 되고 자기 무기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정리돼 버립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이 저걸 함부로 쓰면 지가 먼저 죽어요. 터지면.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가졌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아예 우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저것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를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100% 맞는단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얻은 것이 또 있죠. 이게 바로 대미 주도권이라는 거죠. 미국과의 항상 그 협상을 할 때 우리도 너희들로 맞담배질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체제 결속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당대회가 5월달에 있죠. 그 다음에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그 실험에 어느 정도 전진했다는 거죠. 근데 요런 내용들이 과연 실제로 수소폭탄일까는 의심입니다. 그건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수소폭탄 실험 만들기 위한 전 단계 과정까지는 왔을 것이다. SLBM도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소위 미사일 장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약 4, 5년이 지나면 전략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다 물음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제 주변국이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 확성기 재가동 시작됐죠. 그 다음 중국 시진핑 수차례 경고를 했죠. 근데 깡그리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진핑이 좀 마음이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지금도 중국이 안 불러간 것은 3차 핵실험 때 말 안 들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3차 때는 그래도 통고라도 했어요. 실험하겠다고. 이번에 신고도 안 하고 통고도 안 하고 실험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제는 국제관례, 소위 자기도 성숙한 나라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북을 돕지는 않겠다 하는 표현을 그 소위 화춘잉이라는 외교부장을 통해서 정례 브리핑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은 요 기회 아베는 아주 춤을 춥니다. 평화헌법을 아직 바꿔가지고 이제 군사대국화로 갈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헌법 개정을 착수했습니다. 이 오히려 이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기회를 갖다 줘버린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금 한국에도 우리 여당들 새누리당 대표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도 핵 만들어야 되겠다. 반날 언제까지 가슴 졸이고 있으려냐. 핵과 핵으로서 대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대만도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은 뭐 즉각 만들 수 있는 나라고.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플루토늄이라고 플루토늄을 이제 재처리해가지고 뽑아내잖아요. 원자로를 돌린 우라늄을 다 쓰고 연료 속에서 이제 폐기물, 여러분들이 그 연탄 불 때 보면 하얗게 재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재처리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재처리를 해서 나온 플루토늄을 공해에다 갖다 놨어요. 공해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끌어다가 국내에서 생산하면 한 달에 탄두 1200개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한 달에. 모든 시설은 다 갖추고 있어요. 원료만 공해에다 갖다 놨지. 그러니까 헌법만 바꾸면 즉각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안 바꿔도 막상 위태로울 때는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양해만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에서 이 재처리 자체를 못하게 됐어요. 모든 폐기물을 지하에다 저장해 놔야 돼요. 그것이 일본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자력 협정 아직은 마무리를 안 졌습니다만 미국에다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도 플루토늄 분류를 하도록 해달라. 그래야 북한이 우리를 불안하게 안 생각, 아니, 저 위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걸 버리적머리를 고치지. 우리는 손 묶어놓고 자기 하나만 놔두니까 끝없이 간다. 이게 젊은이들은 왜 우리만 병신 노릇하고 있냐.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핵 우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상황이 오늘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 기회가 아주 기회로 군사대국화 가는 거고, 러시아도 뭐 국제관리 무시한 처사라고 그러고, 이제 오바마는 아주 지금 정식 공식 입장을 표현했죠. 그래도 우리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 못한다. 위험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한반도의 전략 무기 배치 WMD라고 소위 그 대량 살상 무기 체계죠. 이것이 사드라고 여러분 뭐 얘기 들으셨죠? 고고도 미사일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패트라이트 같은 고도 미사일인데 이건 방공 대공 미사일이지만 고도에서 더 한 차원 올라가 있는 미사일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를 한국에다가 약 두 기 정도만 배치하자 이렇게 미국이 늘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치명타를 입어요. 중국의 탄도미사일 체계가 사드의 대공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쓸 수 없는 무력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기지를 공격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들의 무기를 제대로 써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가 중국하고 민감하죠. 그러니까 중국서 특사가 세 차례 왔어요. 와가지고 제발 사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안보팀들은 이것 배치해야 된다. 북한의 핵도 막아야 되고 중국도 무시할 수 없지 않냐. 군사 대국화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냐는 게 사드를 배치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여기다 배치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MD 시스템이라는 게 거대한 돈이 들어간데 그래도 이 무기가 공격 무기이면서 방어 무기입니다. 굉장히 그 이 고고도 미사일 고도에서 고도 올라가가지고 수직으로 한 1800km 지점에서 적의 그 소위 공격 무기를 무력화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이 사드 체계 안에 다 들어와 버려요. 한국에 지금 두 군데가 대구하고 평택 기지입니다. 일본에도 네 개 기지가 지금 지정돼서 건설하고 있어요. 요 한 기 건설인데 약 2조씩 들어가요. 근데 이건 얼마나 이제 무서운 무기냐, 구체적인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약 1500대의 전투기를 한 번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사드 체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참 무서운 무기 체계죠. 요런 걸 갖다 즉각 설치하라고 지금 그러고. 그 다음에 B-52 전략 폭격기는 잘 아시죠? 36개 핵폭탄을 싣고 있습니다. 전폭기가. 그러니까 뭐 북한에 지금 연함계 있다고 하더라도 감당 못하죠. 이건 뭐 레이더에 포착도 안 되고 날아가서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2 스텔스. 요건 아주 무인 전투기죠. 이것도 전폭기죠. 여기에 이제 뭐가 실려면 벙커 버스터가 실려 있습니다. 벙커, 콘크리트 절벽, 바스타, 부숴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만 뚫고 다니는 폭탄을 싣고 다녀요. 근데 이 폭탄을 이 벙커버스터 하나 떨어지면 60m가 뚫려요. 60m. 콘크리트 절벽 60m. 요게 몇 미터나 한 15m 되겠습니까? 콘크리트 절벽 60m 뚫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폭탄은 한 번 뚫고 그냥 폐지되는 게 아니고 또 쉬었다가 또 뚫어요. 40m를. 그리고 2차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m 굴을 뚫는 거야. 이게 바로 참수 작전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김정은이가 만일 지하 100m에 들어가 누워 있어도 찾아가서 폭격해 버리는 거야. 부셔버리는 거야. 요걸 스텔스 전투기가 싣고 다니는 거예요. B2기, 무인 전투기. 레이더에 포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F-22 랜턴 폭격기란 게 있어요. 랜턴 폭격기. F-22 전폭기는 전투기이면서 폭격기인데 요건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로 가져올라온 것이 F-35잖아요. 근데 요건 미국이 다른 나라는 안 줘요. 일본도 사정에도 안 줘요. 미국만 가지고 있어요. 그 왜 이게 성능이 무섭냐면 전투기 생명은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공중에 떠서 적기를 누가 먼저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먼저 봐야 레이더로 갈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공중에서 급유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수명이 있어요. 전투기는 시간적 제한을 받잖아요. 한 시간 이상 움직이지를 못해요. 길어야 한 시간 20분. 그럼 다시 땅에 내려와서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재출격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지금 전투기들은 다 공중 급유기가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F-22는 자체적으로 비행기끼리 서로 또 연료통을 두 배, 세 배를 달고 다니면서 전투 능력도 3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전투기인데 그 적기를 발견하는 거리가 일반적인 전투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 공군 갔다 오신 분은 잘 알겠지만 우리 고 교수 같으면 공군인데 F-16 전투기가 176km를 봐요, 적의 거리를. 서울 상공에서 평양 이북에 뭐 심지어
저 신의주 쪽에서 뜨는 전투기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주력기도. 근데 F-22는 373km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일반 전투기 두 배를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장춘에서 출격하는 비행기를 먼저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F-16하고 F-22가 전투가 붙었다. 그러면 F-22 랜텀 전투기 한 대가 우리 F-16 이글 전투기, 우리 주력 전투기 144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가 4대씩 두 편대가 지금 현재 괌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국에다 갖다 놓겠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런 위기 코너에 몰릴 북한이 왜 저런 모험을 했을까? 체제가 그만큼 불안하다 그런 얘기야. 주변에서 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있지만 체제는 붕괴 직전에 와 있다. 이 체제를 결속시키는 것이 자기가 앞으로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익하다고 판단된 평양 생각에 따른 소치다 그런 얘기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세상을 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김정은의 불안한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이제 있죠.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증폭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군비 증강의 최고의 기회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핵 위험으로부터 고립이 되죠, 북한이. 금융 제재가 확대되고 인력 송출 제한되고, 송출인데 제한되고. 그다음에 하나가 요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거 보니까 북한의 모든 선박이 입항하지 않아요. 기지에, 응? 저희 그, 유명한 그, 항구마다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무역을 하니까. 그 무역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싣고 다니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절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제 유지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이번에, 여기 보면은 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배급 체계가 10% 정도 가동되거든요. 인구 2,400만 중에서 200만 조금 넘게 배급이 나간다 그러니 일체 다른 배급 없습니다. 식량 배급이 없어요. 그래서 장마당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 자기끼리 물건 거래도 하고 또 밀무역도 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들어오는 물건 가지고 또 냉겨 팔고 그중에 제일 짭짤한 장사가 우리의 K-POP 노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뭡니까 요즘 드라마 한국의 드라마가 북한의 최고 인기잖아요. 전국 유통망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제품. 지금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상품 중에 쿠쿠전자 있죠, 쿠쿠전자. 그걸 집에 가서 딱 봐야 그 집안이 재산 있나 없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최고 인기 품목이 쿠쿠전자입니다. 자, 이러니까 근데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을 해서 1조 8천억 내지 한국 돈으로 2조가 들어갔다고, 2조. 그러면 이걸 옥수수를 중국과 사오면 북한 전체를 2년 먹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모를 것 같아도 북한 사람이 다 압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열성적으로 막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개새끼. 밥이나 먹일 일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민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 권력에 대해서 점점 더 불안해진다. 사람이 쫓기면 불안해지잖아요. 쥐도 고양이를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앞으로 김정은이 나올란지 모르는데 우리 한반도는 위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기회를 어떻게 북으로부터 위협을 정지시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고 통일의 길을 유지해 갈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말이죠. 자, 이제 북한 권력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통일 준비를 할까? 우리는 전부 다 평화통일을 원하죠. 그냥 평화통일 하나의 그림이지 평화통일을 할 수도 없고 오는 법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늘 쓰기는 좋은 말인데 가능하지는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한 70년 동안에도 분단 평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남쪽과 북쪽의 힘이 비슷해가지고 평양, 모스크바, 베이징, 그 다음에 서울, 동경, 와싱턴 이 체계가 삼각구도가 균형을 이루니까 한반도에서 그런 대로 평화관리가 유지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 역사가 5천년 역사 중에서 1천여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민족이 대이동을 했어요.
근데 70년 동안에는 민족 전체가 어디로 피난 갔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약간 위기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 극복은 했지만 뭐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그 이전에 삼척 울진 무장공비라든지 청와대 김신조 일당이 왔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놀란 건 사실이야. 그러나 민족이 대이동을 하고 피난 가고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던 것도 이 당군이 나라 세운 이래로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관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단 평화관리 시스템이 이제는 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과 동지 구분도 안 되고 새로운 군비 증강을 하고 새로운 위협 요소가 등장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북통일이 없이는 세계 평화는 없는데 어떻게 이 북한 권력이 제대로 안 가고 붕괴됐을 때 이걸 통일제로 포착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일 통일 사례를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 통일도 준비 없이 왔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89년에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길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그때 제가 그 책 제목에다가 한반도 통일이 독일 통일보다 먼저 온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쓴 책이 89년에 썼어요. 3월 달인가 썼는데 벌써 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90년 10월 달에 독일 통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가 마음으로 졸였겠습니까? 어? 제목에다가 한반도 통일이 독일 통일보다 먼저 온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근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느냐? 늘 우리는 아버님한테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섭리를 듣잖아요. 그럼 종행을 알잖아요. 종이 먼저고 행이 나중이다. 부자지간이 먼저고 형제간이 나중이다. 그런 논리죠. 그럼 세계가 종으로 갈라진 건 남북이고 행으로 갈라진 건 동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이 연결되면 형제간은 자동으로 연결되니까 저는 남북통일 돼야 동서통일 온다 이렇게 쓸 법도 하잖아요. 아버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런데 독일 통일이 먼저 와버렸다 이게. 그래서 내가 미래출판사 임종대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책 좀 전부 걷어드릴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개인 손에 다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걷어드리냐고. 그럼 어떤 방법이냐 한 권을 더 써라고 그러라고 답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잘못 봤다고 해라고 말이야. 제광근 쓰기가 휘말리는 일인데 쉽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속이 답답해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어요. 미숫가루 좀 짊어지고 비닐을 좀 갖고 그거 둘러쓰고 자려고. 그때가 10월인가 11월인가 독일 통일된 지가 11월이구만. 한 3일째 있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섭리를 제대로 아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바짝 귀를 축기고 이렇게 받았더니 섭자를 어떻게 쓰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머릿속에 그려봤더니 손수변에 귀자가 3개 붙었어. 이놈아 귀가 셋 있어야 돼. 그리고 손을 받치고 들어야 돼.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몇 줄을 읽었다고 부모님 말씀 읽었다고 네가 네 이치를 네 맘대로 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 보니까 너도 알긴 알았다는 게 종이 문제란 걸. 근데 이미 갈라진 선을 잃을 때는 행을 먼저 잇고 종을 잇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통일이 먼저 오고 남북통일이 그 다음에 와 이놈아. 그때 알았다니까 내가. 형제가 먼저 만나고 부자가 만나게 된다는 거야. 거꾸로 가니까 섭리는. 그래서 내가 90몇 년인가 책 한 권을 더 내놓았잖아요. 팍스 코리아나 이제 한국인 시대가 온다. 거기다 이제 통일 한국 어떻게 오냐를 썼지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이 이제 독일이 준비되지 않은 통일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산사태처럼 온다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 북한 권력 붕괴되면 아까 우리 저 문수자 여사님 그러셨나요? 저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진 씨가 어디서 연설한데 금년에 통일된다고 준비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저 사람 나보다 안떼나가 높은가 모르겠어. 응? 저 하루아침에 간다니까 저 사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위기야. 완전 저 권력이 이제 붕괴됩니다. 저게 1년 갈지 2년 갈지 파동은 몰라요. 난 또 어차피 또 잘못 얘기했다 자꾸 쫓아올까 봐서 그냥 정확한 날짜는 얘기 안 하는데 며칠 전에 저 동아 채널 A를 보니까
점성가 협회 회장,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회장 김아무개가 와가지고 김정은이 사진 대형 사진을 갖다 놓고 점치고 있더라고요. 연초에 벌써 어제 그제.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고개를 흔들면서 다 갔다 그러더라고. 저 사람 다 갔다고. 그러니까 그 장성민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날짜는 안 밝히더라도 연도는 밝혀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2, 3년은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응?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사는 가치관을 준비하죠. 가치관. 어떻게 같이 살까? 어? 우리 아버님 가르치신 말씀 중에 공생, 공영, 공이라는 말이 있죠. 다 아는 말입니다. 이 공생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 정치제도입니다. 공생은. 공영은 경제제도입니다. 공의는 사회 가치관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가 공부하자고 말이야. 정치제도. 정치제 남북이 같이 살 수 있는 정치를 헌법을 만들고 새로운 구도를 그려야 돼요. 입법을 해야 된다니까 새로 통일헌법을 지금부터 정치제도잖아요. 공생이랑 함께 살 수 있는 정치 남북이 상이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분단 70년을 살았잖아요. 다행히 전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민속이라든지 언어는 같아요. 그것만도 큰 행복이죠. 그러나 역사의식이나 모든 가치의식은 달라져 있잖아요. 우리는 신을 자유롭게 받아들여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놨지만 북한은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 아니야. 유일신. 김일성이 백두열동 신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정치적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쁘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회장할 때 서울서 우리가 세미나 하나 했어요. 남북통일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 우리 것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북이 오겠어요? 또 우리가 북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의 정치 철학을 내놓아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할 때가 됐다. 그 다음 공영은요. 분배입니다. 요게 생산이고 분배고 소비야. 그럼 요거 정치제도고 요 공영은 경제제도입니다. 어떻게 배분을 골고루 할까? 복지를 어떻게 할까? 북한은 땅이 국유화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사유화되어 있고. 그럼 사유화와 국유화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어갈까? 그럼 필요하다면 중국처럼 홍콩은 영국 통치 밑에 있었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홍콩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근데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됐지요. 그런데 중국이 홍콩을 중국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일국 양제 제도입니다. 나라는 하나지만 제도는 둘로 분리해서 중국은 사회주의식 시장경제고 홍콩은 자유민주주의식 시장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는 땅의 소유가 개인 거고 중국은 국가 겁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섞어놓으면 중국 제도를 홍콩에다 갖다 놓으면 자본 투자한 사람 다 가지고 나가버릴 거 아니야. 땅은 국가가 매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그대로 50년간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장관만 명령해서 보내고. 그런 제도로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서로 경제 제도가 달라야 됩니다. 당분간 똑같이 한꺼번에 그냥 시장경제 논리를 넣어놓으면 몇 개 그룹이 북한 땅 다 먹어버립니다. 저거. 어? 뭐 가격도 안 나간 거 초반에 뭔 투기한 놈이 다 먹어버리지. 메뚜기 풀 먹듯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자본 다 뺏어다가 도로, 항만, 철도 그 기관 산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로에다 알배기 땅 박아놓고 배 깔고 누워서 못 간다고 그래버리면. 어? 이거 굴 하나 뚫는데 몇 년씩 걸리면 저거 언제 개발하겠냐고 저걸. 그러니까 토지는 당분간 북한은 국유제도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분권형 통치라는 거야. 이런 걸 지금 연구해야 된다 이게야. 어떻게 같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경제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공영의 제도예요. 그냥 말로만 공생, 공영, 공일이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제 국민이 그걸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공의가 사회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 지금도 빈부격차. 그 다음에 계층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든지 남녀의 성차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많은 갈등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갈등공화국이야. 갈등으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잡은 학자는 82조. 많이 잡은 학자는 246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300조를 갈등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거야. 복지비용이 130조고 국가예산이 390조인데 갈등비용을 300조를 지불해. 응? 왜냐? 우리나라는 분단됐기 때문에 이념 갈등이 모든 갈등에 끼어들어간다 이야.
아, 세월호 사건이 났어. 수학여행 가다 배가 뒤집어졌어요.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량한 데다가 그 배를 구입해다가 여객선을 갖다 개조해가지고 수평수를 줄이고 짐칸을 넓히고 사람을 단체로 한 500명 받으려고 그냥 화물칸을 줄여서 사람 칸으로 맨날 이런 짓거리 하다가 배가 지금 균형을 잃어가지고 뒤집어진 거 아니오. 거기다 운전수도 저 선장도 서투른 놈을 말이야. 어? 얼마나 선장이 무식했으면 지가 제일 처음에 기어나오겠어. 뺀스 바람으로. 그리고는 5만 원짜리 젖었다고 그 병원에서 닌겔주사만 해도 돈 말리고 앉았더만 이놈 자식이네. 그런 놈을 선장시켜놨다 그런 얘기야. 한심한 나란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사건 난 지가 2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광화문에 노란 깃발이 휘날리고 지금 요 가슴에는 노란 깃발이 매달고 돌아다니잖아요. 지기 부모가 돌아가지도 49일 이전에도 떼버리면서 말이야. 이 정신 나간 나라라고 이 나라가. 어? 아, 중국의 양자강에서 479명이 죽은 크루즈선 전복 사건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딱 끝나버렸잖아요. 빠른 다른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고치면서 말이야. 이걸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 아직도 승복 안 했잖아요. 뭐 때문에? 특별법 만들어달라, 특별법. 어? 연평해전에서 죽은 해병 전사도 3,800만 원에서 6,500만 원까지 전사 죽은 병장들에게 다 나가서 군대들에게 6,500만 원까지. 어? 윤용호 하사가 6,500만 원이야. 근데 지금 세월호는 시민 모금 돈까지 합쳐서 적게는 8억 5천만 원, 많게는 12억 7천만 원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도 그걸 안 받아. 왜냐? 특별법 만들어달라. 특별법이 뭔가 하고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전사자 취급을 해달라는 거야. 전사자, 유공자. 그리고 연금을 매년 취급하고 현충원에 자기들을 안장시켜달라 이게. 그럼 전국의 수학여행 가다 죽은 사람 다 갖다 안장해야지. 이걸 아직도 해결 못한 나라가 갈등의 공화국이야. 무슨 사건 하나가 터졌다면 그냥 전 국민이 그냥 편을 갈라버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게 무조건 그냥. 아,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게 무슨 놈은 선진화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를 기초적인 것이 다수결 원칙 아니오. 그럼 집권당이 정권을 잡은 당이 숫자가 많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아, 법안을 통과시킬 거 아니야. 경제법안, 민생법안은. 근데 그걸 볼모로 잡아가지고 야당이 끈질기게 통과를 못해. 왜? 합의해서 해야 된다고. 선진화법이 있다는 거야. 국회가 법을 만든 집단이 지그들끼리 임의로 하도 쌈지른다고 해서 협의해가지고 그 시대를 넘기려고 만들어 법에 매달려가지고 민생을 외면해버리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 규제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국회는 뭐 때문에 세비를 내냐고. 그리고 의원수 늘리려고 지그들 세비는 1년에 무슨 뭐 얼마를 받는다든가 국회의원 하나가 1억 2천만 원을 받는다든가 아무 무노동 무임금이지. 일 안 했으면 안주할 거 아니야. 오죽하면 지금 국회의원들 이런 얄미웠으면 지난번에 카톡에 이런 게 올라왔더만요. 얼마 전에 날이 가문데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 하나가 고향에 와가지고 농촌 시찰한다고 집차 타고 시골 내려가서 논두럭 돌아보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논두럭에 박혀버렸더만. 비가 장관 오니까. 그런데 동네 이장이 삽 들고 물고 막으려고 가보니까 지방 국회의원이 처박혀 있다. 운전수는 차에 깔려 죽었고. 그러면서 막 눈을 뜨고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는데 이장이 들고 간 삽으로 국회의원을 묻어버렸더만 거기다 논두럭에다. 응? 응?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그냥 경찰차가 와가지고 막 조사 와가지고 이 김 의원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장이 그랬더만 여기 들었다고. 그리고 왜 묻어버렸냐고 그랬더만. 왜 묻어버렸냐고. 좀 놔둬야지 시신을. 그러니까 이장 얘기가 일리가 있더만 지 말로는 살아가지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놈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묻어버렸다는 거야. 말태더만 말태. 지금 나라가 지금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위기에 와 있는데 그 통일에 대한 관련된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지금들 선거구 가지고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이런 짓거리고 있잖아요. 패당거리지면서 말이야. 정치가 뭐는 놈들이냐 이게 도대체. 아 무슨 놈의 다수결 원칙을 민주주의에서 가르쳤으면 집권당 숫자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지들끼리 법안 통과해서 국민을 보살피하지. 거기 선진화법에 매달려가지고 야당이 협조 안 하면 법안 통과 못 한다고 이러고 앉았잖아요. 오직 답답하면 대통령이 그냥 몇 번 사정하더만 좀 통과시켜더라고. 나라 경제가 10년 후에 밥 먹을 것이 걱정이라고. 앞으로 10년 후에 삼성전자가 건전하지 못하다니까요.
지금 시대 변화를 못 읽으면 뭐 스마트폰 갖고 밥 못 먹고 살아 이제는. 이런 지금 위대한 지금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경제 발전하겠어요 지금.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되는 큰일 났구만 이거.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분단을 지속할 거냐 통일로 갈 거냐. 응?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선택해야 돼. 그러면 보세요. 분단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는 소모를 끝없이 해야 된다요. 잘못하면 이제 북한을 그대로 놔두면 동북 사성이 돼. 사성. 섬인데 성. 편입돼버려. 그래서 아까 갈등비용 246조 300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외교 국방비용이 연 20조 30조 더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하고 같이 분단돼 있으면. 응? 그 외에 여러 가지 물류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섬이잖아. 섬. 육로로 철도로 못 가니까 전부 배로만 가야 하잖아요. 비행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물류비가 3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에서 사는 나라인데 이런 비용 부담이 엄청나다 그런 얘기야. 분단은. 그러니까 계속 분단할 거냐.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옵니다. 통일을 걱정한 사람들 요 세 가지를 걱정해요. 첫째 통일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대학은 청년 실업이란 게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럼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만일 북한은 지금 노동력이 한 1200만 있어요. 그중에 20%만 산업에 가동돼요. 국가 산업은 있으니까. 그러면 한 800만에서 900만 정도가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 100명 들어갈 자리에 300명, 4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왜 10년, 13년씩 섞었어요. 제대시켜봤자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만일 통일되면 얘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등짝에다가 5분 1만 주면 1억 얻다고? 응? 지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5만 8천 명이고 주말도 반납하고 토요일도 저녁 6시까지 일요일도 6시까지 해가지고 한국 돈 15만 원을 줘요. 그래도 북한 임금에 비하면 7배가 높은 거예요. 15만 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만일 5만 원만 줘도 잡일하겠다고 등에다 붙이고 되면서 공장 앞에 서 있으면 그거 어떻게 쓰지? 이래서 젊은이들은 그나마 우리 일자리가 없는데 되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이 걱정 때문에 우리가 이 걱정 때문에 만일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면 끝없이 통일은 못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통일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걸 설명해야 돼요. 경제적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거 생활통일로 하자 이게 우리가. 이걸 우리는 편익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단은 소모비용, 소비비용이지만 통일은 투자, 생산비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원과 노동, 아까 자본과 기술이 시너지와에 합쳐진다. 그럼 새로운 발전시대, 새로운 성장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아요. 철광, 아연,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유연탄, 무연탄이 세계에서 1위에서 5위 안에 들어있는 자원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자원이 있어요. 만일 북한의 관광자원을 뭐 칠보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묘양산이라든지 그에 여러 가지 북한에 관광이 많지 않아요. 개마공원이라 이런 걸 우리 남쪽에 관광자원을 연계시킨다 이게. 그리고 휴전선이라는 공간 개념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 서울에 온 사람이 평양 가서 저 위에 개마공원까지 갔다 오고 백두산 한라산, 아 백두산에서 한라산을 가기도 이런 식으로 관광 개념을 넓혀놓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관광 자원이 벌써 한 2천만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큰 자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관광만 해먹고 사는 나라 많습니다. 세계에서 관광으로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리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연간 7천만 명이 들어와요. 관광 자원이 사람이. 그리고 체코슬로나 체코 인구 1000만이죠. 3천만 명 1년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1500만, 1200만, 1500만 그러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도 3천만 이상을 불러와요. 그러려면 남북이 관광을 연계해야 된다 이게. 그다음에 아까 인력 자원. 지금 중국이나 저 러시아에 가 보면 북한 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약 한 10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최고 식당에서 여자들 서빙하는 여자들 있죠. 노래 부르고 그 사람들이 30만 원 받아요. 그리고 막노동꾼은 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나가는 거예요. 북한 인구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동 인력을 우리가 갖다 쓰면은 얼마나 새로운 또 다른 활력을 갖겠냐 그 말이죠. 이 광업진흥청이 2009년에 북한의 지하자원을 계산해 보니까 7천조 매장량이. 근데 우리 남쪽은 지하자원이 270조 들어있어요. 강원도에 세멘트가 합쳐서 270조야.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남쪽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이 북에만이에요. 이거 히토리오 알잖아요. IT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료죠 이거. 이게 지금 세계 2위입니다. 2위 히토리오가. 중국 땀으로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이 히토리오란 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없이는 IT 산업은 발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원도 고성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쪽 고성에도 나오지 않겠냐 해서 지금 현재 가보면 포항제철이 히토리오 검사하고 있어요. 땅 파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자, 지금 통일 비용을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느냐. 약 3천조에서 5천조를 봐요. 20년 동안에. 왜? 독일 통일이 약 3천조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자들도 3천조에서 5천조를 20년 동안에 북한에 퍼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편익비용 아까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과 자본 기술이 합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자원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일경 4천조의 이익이 생긴다 이게. 그럼 막말로 4천조의 모든 비용을 쓰더라도 일경이란 이익이 생겨. 그리고 오히려 일자리는 창출되고 남북이 동시 개발되니까 우리나라도 성장이 새로 시작됩니다. 북한의 인프라 구축 때문에. 우리 1차 산업이 대가동을 해요. 그러면 성장이, 우리 여기, 여기가 이 광해할 시간이 없어. 다 일 나가야 되지, 앞으로 모자라서. 성장을 11% 정도거든요. 북한도 7, 8%고. 그러니까 일경 이상의 이익이 생기는데 왜 겁을 먹고 있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독일처럼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일국 양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분권형식 통일을 연구해서면은 바람직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급하게 하나로 합쳐서는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아까 일자리 800만, 900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일체 차단시키는 겁니다. 전문직만 교류를 하고 기술 인력은 남쪽도 올 수 있고 우리 북도 가야잖아요. 우리 산업이 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원산해서 그 다음 반도체를 해주해서 석유 산업을 저쪽에 함흥해서 이런 대규모의 기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임금을 주어가면서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도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18,000개입니다. 거기서 고용 인력이 얼마를 창출하고 있냐? 730만 명을 고용해주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 가서 한국 기업이 자동차부터 전부 다 반도체까지. 근데 만일 그런 산업이 북으로 들어가서 우리 언어도 통하고 감정 통하고 다 기술도 금방 가르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얼마나 많은 소위 그 경쟁력을 갖겠냐? 높은 경쟁력을 갖겠냐? 그런 얘기. 우선 인건비가 싸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생산 비용을 하는데 그 투자한 인건비만큼 생산이 안 나오잖아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역사적으로 통일 과정을 보면 베트남 군사 통일됐죠. 예멘은 협상 통일했죠. 87년에 협상 통일했는데 요 3년이 못 가가지고 다시 군사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북예멘이 미국 지지를 받고 남예멘이 러시아 지지를 받았는데 북예멘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남예멘을 통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통일국가인데 지금도 시끄럽죠. 그런데 독일은 이제 정치 통일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독일 통일을 평화 통일로 규정할 거냐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평화 통일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 절차는 거쳤다. 선거했으니까. 그런데 독일 통일도 엄격히 말하면 흡수 통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놈은 있는 쪽으로 흡수당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제일 빠르게 동독 사람을 흡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내놓아 버렸어요. 첫째, 화폐를 단일화 시켜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는 4배입니다. 서독은 개인소득 2만 4천 불, 동독은 6천 불이에요. 근데 이걸 단일화 시켜주면 동독 사람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재산이 4배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감정은 없으니까, 우리처럼 한국 전쟁은 안 했으니까. 어? 소위 게르만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있고, 어? 독일이 강대국에서 주변 국가가 통일을 반대했기 때문에 분단 이후에 소위 그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갈라놨을 뿐이지. 그러다 정치체제가 달라서 배후에는 소련이 들어가고 하는 미국이 들어가고 이렇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소련이 자기들 자체의 페로스트로이카 때문에, 개혁 때문에 동구로부터 철수하고 독일서도 군대를 빼내버렸다기야. 그러니까 동독 군대는 10만 명이고 서독은 45만 명입니다. 경제적 차이는 4배고 모든 정치제도나 모든 교육제도는 위에 있어.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을 그리운다 이거야. 거기다가 딱 던져버린 거야. 화폐를 단일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딱 계산해보니까 재산이 4배로 불어난다. 아, 장땅 잡으면 누가 포기할 놈 있겠어? 끝까지 버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선언합니다. 뭐라고? 그 당시 서독은 13.8%의 실업이 있었고 동독은 29.8%의 실업이 있었습니다. 30%가. 그 실업자의 수당을 서독 정부가 똑같이 서독 실업자에 준해서 준다 그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의 실업이니 야 실업수당이 나와? 꼭 안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통일을. 그 다음에 동독 기술자가 서독에서 일을 하면 서독 임금의 90%까지를 줘라. 자존심 상하니까 그 밑으로 떨어뜨리지 마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술 인력 흡수할 수 있지. 돈 있는 사람 다 좋아서 쫓아오게 생겼지. 실업자 돈 준다니까 오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통합 과정과 통일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쓴 것이 3천조를 썼다 그런 얘기야. 20년 동안에 그 계산을 우리한테 넣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머리를 흔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비용 부담이 많아졌는데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막 급속히 진행되니까 뭐 일요일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전부 노인들이더만 등산관이라고 타고 다니고 말이야. 그 표 끊는 데 보면 전부가 경로입니다. 경로입니다. 나도 경로지만 얼굴 뜨거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계산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냐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은 또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저 세상에서 그 나 데려오거든 뭐 통일이 안 이루어져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60에는 아직 젊어서 안 간다 그러고 70에는 갈 때가 안 됐다 그러고 80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90에는 이제 날 잡아서 간다 그러고 100세가 되면 이미 그날 기분 좋을 때 갈 테니까 기다리지 졸라 대지 마라 그러고 150세 부르니까 그때서 저 세상에 옥강상제 밑에 있으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랬더만. 잘 불렀더만 누가 하죠? 여러분들은 통일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나도 두서너번 왔어. 여기 연락이 돼서 아직 통일이 안 이루어져서 못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젊은이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야, 의료비 더 들어가지. 생산성은 떨어지지. 자기들 이제 저출산이라 뒤에 따라오는 놈은 없지.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차피 같은 동동체로서 미래를 향해 간다면 우리 조국의 미래는 통일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이루어진다는 걸, 여기서 분단 비용을 지속적으로 낼 수는 없다는 걸 어떻게든 선택해라 너희들이. 우리는 언제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너희들 세대는 밥은 먹지 않냐. 그러니까 통일로 갈 때만 국가가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완성이 있다. 그걸 너희들이 가야 할 거 아니냐? 선택하도록 스스로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흔히 그 종북 세력들이 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일이 이제 원칙이 있어요. 요 보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정지입니다. 이제 요 앞에서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고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가서 연합단계하고 김일성이가 제창했던 나진단계 연방제 중 나진단계 연방제하고 상사점이 있다는 걸 제시하죠. 통일방안으로 합의를 했어요. 둘이 6.15 선언해서.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간단계 통일 과정을 거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완전 통일까지 둘 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근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중심의 통일원칙이 딱 들어있어요. 우리 헌법에. 근데 북한은 어떻게 되냐? 노동당 규약이 당이 정부 위에 있으니까 전체 조선에 공산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연히 상의한 거죠.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주의 주체 사상화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충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은 서로 평화 통일한다고 그래.
그럼 간단하게 해서 평화통일은 우리가 뭘로 평화통일이냐면 선거를 통해서 게 평화통일이에요. 선거를. 근데 실제로 지금 걱정되는 것은 막상 북한이 어떤 계기가 와가지고 남북한 총선거를 우리는 수락한다 했다 봅시다. 뭐 유엔 감시하에서든지 우리끼리 하든지 그럴 때 과연 자신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개념을 그려 보는 거예요. 일단 남북한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선거구 확정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응? 총선하고 대선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그 소위 통일의회가 헌법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우리 국가의 체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거를 해야겠죠, 총선을. 그럼 선거구를 한 8,000개로 보자, 이게. 800개로.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하자고 하면은 북쪽은 22만 평방키로 가운데서 12만 평방키로고 우리는 10만 평방키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저쪽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별로 오는 걸 수락을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인구가 북한보다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절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인구를 절충하자. 이렇게 해서 가정해 보면 남쪽에는 선거구가 450개 정도 떨어지고 북쪽에는 350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100개가 남쪽에 더 와요. 인구가 두 배니까. 어? 그럼 선거를 해요, 이제. 한 40일 동안 걸쳐 선거를 한다 봅시다. 북한에서 350개 선거구 중에서 한 석도 우리는 못 가져옵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적어도 150석 이상이 넘어갈 확률이 있어요. 어피스돌놈들이 많아가지고 색깔은 아닌 것 같은데 기어 이놈이 이걸 구분할 수도 없고 저쪽에는 한 명만 출마해 노동당이 여기는 그냥 12명 15명까지 부부간에도 출마해 버려 그냥 응? 그러니까 분산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정통 민주주의를 사수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게야. 그래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다 이게 국민의 사상교육이 공산주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념 갈등이 괜히 지배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종북 세력, 좌파 세력들은 무조건 그냥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원에서 그 저 종북 좌파 하나 잡아 재판하는데 그냥 재판 형, 저 2년 8개월 형 때렸더니 만세나 한번 부르고 왔다더니 김정일 장군 만세 부르고 들어가잖아요. 수두룩해, 이거 아주. 이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평화의 원칙, 민주의 원칙, 자주 원칙이에요. 둘 다 의의가 없어요. 둘 다. 평화적으로 하자, 민주적으로 하자, 자주적으로 하자. 근데 요 같은 단어인데, 같은 용어인데, 요 자주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남북한 당사자가 자주예요. 남북한 당사자가. 근데 북한은 무조건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에 우리끼리 개념이야. 미군이 있어서는 자주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미군은 우리가 필요해서 불러왔을 것 같지만은 실제 세계 전략상 한반도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미군이 주둬야 할 것 때문에 와 있는 거야. 이제 주한미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세계 전략적 가치로서 미국의 소위 안보 전략상 한반도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지 꼭 한국 전선만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고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가라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저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짚고 넘어갈 거냐. 여보세요. 자주 개념은 미군 철수 우리끼리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민주 개념은요, 거기도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우리도 민주주의잖아요. 거기는 이제 인민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지구상에 200개가 있어요, 200개. 이거 철저히 유장된 민주주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저 아까 자주 개념, 다 이런 것들이 어피스덕의 용어가 통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북한과 우리는 전혀 다른 생각의 체제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그래서 평화통일이란 말이 좋은 말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좋겠지만 우리는 북한 정권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사태가 빈발했을 때 큰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안 해놓으면 주변국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입니다. 신탁 통치 시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탁 통치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남북한이 이제 북한 극변이 나와가지고 북한은 정치 대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태가 험하게 미군이 진군에 갈 겁니다.
가면은 중국도 어느 적정선에서 미국을 견제해서 개입할 거예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만나겠죠. 만나면 한국군을 같이 데리고 갈 거냐 안 될 거냐 지금도 걸어놓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죠. 군 휴전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한국군이 거기 같이 가서 어느 일정 지역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체국가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나 기어 들어가야겠죠. 그럼 만일 한국 사람들이 가서 북한을 통치한다든지 행정이나 경영을 관리한다고 할 때 북한 사람이 일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그럼 민족 내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것을 걱정한 미국과 중국은 벌써 한반도를 4등분해버렸다 이거야. 평양과 경기도 일부 지역, 황해도 일부로서 이렇게 서울로 연결되는 지역은 한국군이. 그 다음에 양강도 위로 평안남북도는 중공군이. 함경남북도는 러시아가.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미군이 주둔한다. 그래서 5년 정도 신탁을 한다. 그래서 민족 감정을 해소한 뒤에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서 통일국가를 만들어준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다 발표됐잖아, 이미. 뭐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또 다른 신탁에 들어가서 또 다른 경계선을 만들어내면 대동강을 국경으로 해서 중국 일부 지역을 들어와 버리니까 영원히 통일을 못 볼 수도 있다. 이게. 이래서 급변 사태로는 통일을 우리가 맞이하려면 충분한 역량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급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연합 중심 삼고 100만 명의 통일준비위원을 유촉하려고 북한 이탈주민을 끌어안아야 돼요. 이탈주민을 끌어안는 것이 작은 통일이에요. 그런데 이탈주민들이 지금 3만여 명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거에는 86%까지 평양으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이해폭이 좀 넓어져가지고 최근 조사에서는 38%만이 평양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쪽 사람이 무섭대, 무서워. 그 뭐가 무섭냐 하니까 연애만 실컷 하고 결혼은 안 한다고 그랬대요. 왜? 결혼은 이기적으로니까, 이기적으로. 집이 있냐, 직장이 있냐, 아파트가 있냐, 뭐 심지어 자동차가 있냐까지. 평양 사람 해당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일을 안 시킨다는 거야. 왜냐면 같은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능률이 있어야만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능률이 없습니다. 왜 없냐? 이 머릿속에 마켓 시야가 없어요. 고객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남쪽은 부잣집 아들놈도 주유소에서 앙쳐놓으면 자동차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스프링처럼 일어나 버려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주유 밟고 갖다 넣어요. 휘발유 넣어주려고. 북한 사람을 거기다 앙쳐놓으면 차가 온데 뭔 사람 보고 있어요. 평양 생각은이라고. 고객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등허리 두들기면서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성질내요. 넣으면 될 거 아니냐고. 주인한테 달라던데 누가 거기다 둘라고 그랬어요. 자네는 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락스로 잘 닦아놔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냥 손으로 닦고 있어. 그 낙스를 왜 안 썼냐 그랬더니 낙스가 뭔지 모른다는 거야. 언어도 벌써 못 알아들어요. 여기 생활 필수품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한동안 훈련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라는 거야, 이해. 그런 사람들이다. 고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조금 배려하면서 맞이들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화이부동 이론입니다.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르지. 그 사회에서 길들여졌으니까 그렇게 다른 거야. 소위 소셜 참 그 제이쇼이라고 사회화 과정이 달라졌다. 그 사람들을 우리 시장경제 논리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양해하고 이해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 결혼 상대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따라오겠냐고요. 지금 탈북자 중에는 70% 이상이 송금호입니다. 북에다 돈을 보내줘요. 중국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국경지역에 백두산 지역, 국경 지역, 압록강, 두만강 지역은 전부 중국 통합권이에요. 북한 땅이 좁으니까,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까지 중국 통합권이니까. 북한의 핸드폰이 지금 말로는 380만 대인데, 실제는 500만 대가 더 있는 거예요. 이 변방에는 다 가지고 있어, 다. 그러니까 남쪽 소식 날마다 들어요. 어? 우리 드라마는 녹화해가지고 보지요? 저놈들은 생방송으로 갔다 봐. 어느 채널을 통해서 갔다 본지 모르게.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많이 지금 드라마 중에 본 드라마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왜 정도전을 많이 봤을까요? 이미 그들도 민본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다음 노래 중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압록강을 아저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뭐 아랫동네라고 그러지 남조선이구나 아랫동네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노래를 불러요. 이미 주민들은 적어도 통일이 되면 밥은 안 굶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밥을 굶으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뭐 지금 시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걸 이제 손전등이라고 손전등 손전화 이거 확산되고 그다음 중국의 무역을 통해서 계속 시장 경제 기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마당 늘어나 우리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권력과 인민은 자꾸 분리되고 배급을 안 주는데 인민들이 권력을 따르겠어요? 그게 군대만 데리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권력이 지금 촛불보다 더 빨리 꺼질 확률이 높아요. 우리 전단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잘 알죠? 최전방 스피커가 수직으로는 지금 20km 나갑니다. 소리가 20km 밤에 낮에는 10km. 요즘은 이동식 스피커를 달았잖아요. 그건 이 스피커가 여러분들 화면에 볼 때 노출되는지 전부 지하에 잠복되어 있습니다. 전파만 위에서 올려보내지. 만약 노출됐으면 폭격해볼 거 아니요. 그래 다 숨겨서 이동식 건 30km가 나가요. 그 다음에 전단지에는 뭘 보냅니까? 현금을 붙여서 보내요. 달러, 중국 돈. 그 다음 라디오. 그 다음에 우왕청심원. 심지어 이쪽에 있는 과자. 그 다음에 김정은이 뭐 USB 김정은이 그 희화한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서 보냅니다. 전부 돈을 붙였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 그냥 종이만 붙이면 들고 뛰어 애국심 가지고 항저 뭐 전단지 삐라 우리 갖다 신고 듯이. 근데 현금 붙어서 이걸 지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갖다 못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해소가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엄청난 심리적 변화를 주는 거야. 이 우리 저 K-팝에서 저 10대 걸그룹이나 비보이들 하는 것 음악 들려주면요 북한 군대들이 총 들고 엉덩이 흔들고 있는 거고 막 흔들어 중얼중얼해.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요 서대문에 가면 한겨레 신문에서는 대안학교 대안학교 북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학력을 졸업해가지고 남쪽에 오는 데까지 평균 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제3국이 떠돌아다니다 뭐 학력 다 잊어버렸겠죠.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 아무렇게나 주워먹어 이빨 다 썩었고 그래서 정상적 교육을 못 받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들 지난번에도 입학식 때 가봤더니 남쪽에 그 10대 걸그룹들이 부른 노래 더 너무 잘 알아요. 다. 어디서 왜 하는지 막 중얼중얼 선생도 못 따라가는 건 아주 우리는 더 못 따라가고. 그래서 북한 사회 변화가 급속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DMZ 5회 사무국 설립이라는 거. 지금 DMZ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는 2000년 8월 달에 UN에서 벌써 제안하셨어요. 문선정 한학자 총재님이. 근데 우리 대통령도 작년에 2014년에 재작년이죠. 평화공원을 설립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제안도 우리 선생님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북한만 설득시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마땅히 사무국이 하나 들어올 법도 해요. 더군다나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아마 그 양반 임기가 금년 말까지니까 이거 하나쯤은 대한민국에 선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선 전쟁을 억제하는 장치가 되잖아요. DMZ 안에다면 이런 운동을 우리가 겸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통일되면 대양과 해륙을 연결하는 드디어 이제 물류 중심 시대가 오겠죠 한국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유럽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몽골 거쳐가지고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규모는 기본 단위가 1억이에요. 소비 집단이. 1억이 돼야 자본주의에 자생하는 거야. 근데 뭐, 일본 1억 3천, 미국 2억 4천, 러시아 1억 6천, 중국 14억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5천만 가지고 안 돼. 근데 통일돼야 8천만이 되는 거야. 근데 통일된 대한민국은 8천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중국의 동북에 연영성, 길림성, 흑룡왕성에 1억 4천이 살아요. 요게 우리 시장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경쟁터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연해주하고 동러시아가 약 4천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장에 들어와요. 그 다음 몽골 터키가 터키가 우리 나라의 5배쯤 되는데 인구가 1억이거든요. 근데 1억까지 합치면 3억의 경쟁터가 생겨나는 게 대한민국이. 완전히 경쟁력이 세고 중심국가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2009년 보고서에 보면 통일된 대한민국은 2050년에 가면 G2 이건 GNP, 개인소득으로서 미국이 제일 높아요. 10만 6천 불. 그리고 한국이 약 8만 6천 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하고 겨루고 있는 나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다 한 8만 불, 7만 불 선에서 머무르고
또 수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GDP죠. GDP 있어서는 지금 미국이 16조입니다. 16조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9조 달러. 일본이 5조 달러. 대한민국이 1조 2천억 달러예요. GDP 총량. 그럼 요 세 나라만 합쳐도 미국과 맞먹잖아요. 16조 달러. 그래서 아시아가 경제 중심으로 이동하고 동아시아가 6억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부터 쫙 저 인도까지. 그러니까 세계 20억 인구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세계 경쟁 중심지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바로 대양과 해륙을 연결하는,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가 한반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짐 로저스라고 하는 투자 전문가 있죠. 이 사람을 잖아. 눈만 뜨면 북한에 투자라는 거야. 최고의 경제 가치가 거기 있다는 거야. 응? 여러분들도 잔돈이라도 잘 모아놨다가 지금부터라도 저 그 두꺼비 저금통에다 넣어놨다가 북한 땅 한 평에 이제 앞으로 판다 하더라도 몇 푼 가겠어요? 응? 내가 중국을 81년에 들어갔는데, 아, 89년에 중국 연변에 가니까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몰라서 절절 매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37명, 두 번째 35명 해가지고 73명을 우리 중앙노동 경제연구원에서 데려다가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장 경제 교육을 시켰어요. 자본은 네게 없어도 은행에서 금융에 꺼내면 된다. 이게 시장 경제야. 그래서 가르쳐 놨더니 가가지고 떼부자 되는 게 많아요. 중국 가서. 그래서 제가 간다면 막 양탄자 깔아놓고 막 대통령처럼 환영해요. 그래서 내가 영국 영길시 경제 고문이 됐어요. 그리고 연변대학 겸임교수, 아, 저, 그, 뭐, 교환교수도 했고, 길림대학의 교수도 했는데, 그때 내 제자 하나가 저한테 다 귀에다 대굴더라고. 해랑강변에 모래가 있는데, 약 80km 강변에 모래를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면 사니까 사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보다 더 알아. 앞으로 중국이 발전하면 세멘트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원료가 된다 이게야. 그걸 주인 없는 땅, 국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갖고 있으면 관리권만 갖고 있으면 모래만 팔아먹어도 평생 교수님은 발 뻗고 삽니다. 그러더라고. 근데도 그때도 공산주의라는 걸 그냥 몰수하는 것만 알았지 그 우리나 비싼 걸 몰랐다고요. 땅이 국가 거라도 거의 사용 가치는 똑같습니다. 관리권이라는 말로서 등기만 안 해주지 뭐 이익이 생겼다니 프리미엄 붙었다니 다 팔아먹는 건 똑같아요. 70년씩 계약을 해서 그렇지. 그 나도 한 70년씩 계약해가지고 3억만 투자해서 10명 끌고 가가지고 3천만 원 넣어놨더라면 평생 먹고 살 건데 지금 300억에도 못 산다고 그러더만 그 모래를. 아, 땅을 짓고 후회할 일이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가 북한이다 이게. 북한에 투자할 준비들 하고 있으라 이게. 이건 짐 로저스 얘기야. 어? 미국 투자 전문가. 그래서 최고의 투자처가 북한이다. 그러면 드디어 한국은 디스카운트 시대가 마감되는 거야. 프리미엄 시대. 통일된 대한민국은 모든 품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상품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USA, 미국이다 미국 물건 무조건 신뢰하잖아요. 미국 식품. 일본이다 하면, 재판이다 하면 신뢰하잖아요. 지금은 일본은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졌어요. 이제 한국도 통일만 되면 한국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프리미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생기고 그다음 당당해져 사람이. 그래서 유럽에 지금 G7 국가에 들어간 나라들을 전부 제치고 우리 한국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시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 강의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통일 논의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잘 아시잖아요. 2013년 12월 달에 동북아 평화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월드센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총칼 녹여 농기구 만들어라.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그 다음 중국 국방비 줄여서 사막에 나무 심어라. 환경 문제죠. 지금 황사가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아주 위험거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국방비만 높이지 마라. 이런 경고죠. 그 다음 영토 분쟁. 독도니 센카쿠니 이게 하나님 소유다. 응? 같이 기본을 지키면 공유하는 거지. 지금 소유를 그대로 인정해야지. 뭘 자기 거로 하려고 하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해와 배려, 용서가 인류 공생과 평화 세계를 만든다. 그리고 금년 12월, 작년 11월 달에 올림픽 개관에서 평화통일 실천 결의대회 했었죠. 5천 명 모여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 와서 인사했죠. 통일 준비 이후 민간대표, 대통령이 맨 민간대표 정종욱 씨 왔었죠. 이 두 사람 앞에다 놓고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드디어 통일 철학을 얘기합니다. 아버님의 사상을. 그리고 100만 통일 준비를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적극 밀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아,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일어나고 통일부라는 게 중앙에만 있잖아요. 무슨 우리가 지방에 통일부가 있어요. 누가 이 여러분 주변에서 통일운동을 땀 흘려가면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철학이었기 때문에.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요. 지식 가지고는 사람을 못 바꿔요. 어? 신념을 집어넣어야만 뜨거운 가슴이 불어나가지고 행동을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도 머릿속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탈북자 하나라도 끌어안아서 자매견을 만들어야 돼요. 끌을 돕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통일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유사시에 내놔야 돼요. 다소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 총선을 때 총대를 메고 북한 땅에 가서 선거운동을 사람은 우리 통일가에 형제감밖에 없어요. 누가 목숨을 거기 가겠어. 언제 테러당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천일국의 기본 단위가 통일국가입니다. 통일되지 않는 나라는 천일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늘이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 시대는 재물을 쪼개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소유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쪼개서. 근데 이미 통일국이 시작됐잖아요. 천일국이. 그 나라는 통일된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문제예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